그러시다가 내가 생각난 게 있거든.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너한테. 오케이. 봐봐, 너가 주머니에 손을 꽂았어. 그런데 너는 그걸 보고 나는 주머니 안에 있다 라고 말해. 그렇지 않아. 그치? 응. 왜 그럴까? 내가 아니라 내 손을 꽂은 거니까. 그렇지, 너가 아니라 네 손을 꽂았으니까 내 손이 주머니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응.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육체로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 육체와 우리 인지능력 자체가 별개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핵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육체와 동일시를 하는데, 뭐 손이 잘리면 손이 잘렸다고 하지, 발이 잘리면 발이 잘렸다고 하고, 내가 잘렸다라고는 안 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의 참된 자라고 해야 되지? 우리의 참된 셀프, 나 자신, 우리의 참된 나 자신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내 손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나는 주머니 속에 있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내가 물질적으로 어딘가에 위치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사실로서는 꼭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물질 세계에서는 그게 사실이 되겠는데, 왜냐면 나는 나 스스로를 육체로서 보지 않는데 육체가 여기 있어. 그렇다고 나는 꼭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근데 내 몸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는 내 손이 주머니 안에 있다는 거와 똑같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나는 내 스스로를 육체로서 본다기보다는 의식 자체로서 보거든. 왜냐면 너의 손이 주머니에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것도 의식이 인식하는 거잖아. 그치. 너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것도 너의 의식이 느끼는 거고, 너가 의식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잖아. 밖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기아가 굶어 죽고 있어. 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어. 정말 슬픈 현실이 저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대로 너가 의식을 잃는 순간 그 모든 것들도 사라져. 그치. 그래서 나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사실보다는 의식적인 사실이 나한테는 더욱더 근본적인 사실이야.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너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네 캐릭터가 죽으면 네 캐릭터가 죽었다고 하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가 물질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냐보다 너가 의식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냐, 그게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야. 오빠 말은 내가 육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느냐보다 의식적으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지. 예를 들어 봐봐. 아, 이해했어. 왔어. 아, 그분이 왔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았어. 봐봐, 생각해봐. 어. 하나 내가 말을 할게. 되게 흔한 거야. 레몬을 상상해봐. 침샘이 나오지. 나오지. 왜 그럴까? 물질적으로는 레몬이 없잖아. 그치, 없지. 그냥 뇌가 착각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과학은 말해. 그치. 그런데 왜? 그치? 왜? 의식에서 와이. 레몬을 씹었거든. 그래서 어. 침이 나온 거야. 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알아? 물질적 사실은 의식적 사실을 따라와.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리고 의식적 사실이 물질적 사실보다 훨씬 더 진실이야. 봐봐. 예를 들어 자, 어떤 가수가 있어. 진짜 실제 가수야. 그분이 게임을 했어. 게임 속 그분의 캐릭터는 군인이야. 총을 쏘는 캐릭터야. 그러면 그 가수인 게임 플레이어는 나는 군인이야 라고 해? 아니, 가수잖아. 게임 속에서는 군인이지만 그걸 조종하는 더 높은 존재는 가수로서 하고 있는 거잖아. 아무리 게임 내에서 내가 마법사여도 전사여도 도사여도 보적이어도 그 사람은 가수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조종하는 더 높은 의식은 가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올게. 물질적인 사실보다 의식적 사실이 훨씬 더 사실이다. 물질적 사실은 의식적 사실을 따라온다. 물질적 사실은 육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통장을 봐. 어. 빵원이야.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돼. 300만 원도 안 돼. 아니면 내가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어. 고시원에 살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그런지 알아? 일단 물질적 사실은 나는 가난해. 특별한 거 없어. 그건 중요하잖아. 의식적으로 나는 어디에 위치했냐가 중요해. 그런데 물질적 사실을 보고 물질적 사실이 즉 진짜 사실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에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도 물질적 사실 안에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가끔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물질적 사실이 아무리 가난해도 의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차를 타고 있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벌고 있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됐어. 흔히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근자감, 그 당시에는.
근자감 있는 그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치, 그치. 근자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처음에는 근자감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 무너지고 무너져도 근자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이거지. 실패했는데도 일어나는 사람과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뭔지 알아? 끈기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일반 사람들 다 무너졌을 때 다 멘탈이 깨져가지고 절대 못 일어나거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고,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성공을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도 자기가 성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는 거야.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계속 일어나는 사람은 계속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어딘가에선 이미 성공을 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하는 거고, 그 현상을 끈기로서 부르고 그렇게 그치. 바라보는 건데 그 끈기가 어디에 베이스로 되어 있냐, 그게 확신이야.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믿음은 깨질 수가 있어. 하지만 확신은 깨질 수가 없어. 아, 끈기의 베이스는 확신이다. 그치? 중력은 믿음이 아니지. 확신이지. 그치. 사실이잖아. 맞아. 의식적으로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가냐, 그게 모든 거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IQ? 보너스지. IQ 높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잖아. 지금 오빠가 하는 말은 물질적인 것보다 의식적인 게 훨씬 더 큰 거고, 훨씬 더가 아니라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 의식이 전부고 물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 반영체지. 의식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가 아닐지언정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난 부자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진짜 부자인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시련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세가 의식적으로도 조금 더 확신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지. 그렇지. 똑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봐봐. 반에서 중간하는 학생? 전교 1등 하는 학생? 똑같이 10시간 넘게 공부해. 똑같이 그치? 10시간, 15시간 공부해. 근데 그게 단지 지능 차이겠냐고. 지능 차이도 있어. 그런데 누군가는 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를 기반으로 두고서 공부를 하는 거야. 누군가는 난 됐어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표면적인 생각이 아니야. 깊게 의식적으로 진짜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공부를 하냐 아니면 패배자로서 공부를 하냐, 그게 담겨있는 거지.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도 다른 것 같아. 의식이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믿음으로 확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씨앗과도 같아. 다른 씨앗을 심어서 똑같은 10시간이라는 노력을 물을 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지. 맞지.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냄새도 다르게 맡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코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뭐든 간에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싶든 간에 가장 맨 처음 해야 될 건 일단 여기로는 끝냈어야 돼. 아, 나는 했다. 난 이미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찾고 실행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잖아. 방법론 찾고 실행법 찾고 조언 구하고 한두 번 무너지면 아, 역시 난 안 돼.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나는 여기서 오빠가 든 얘가 뭔가 살짝 잘못됐다고 생각해.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기보다는 1%의 차이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능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분명히 있어. 근데 오빠가 말한 그 의식 자체를 조금 더 확장시킨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아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1%라고 봐. 아니 0.1%지. 왜냐면 천재들끼리 모였어. 천재들끼리 경쟁을 해. 거기서 진짜 완전 간발의 차로 인생이 바뀌는데 그거를 어떻게 차이를 둘 수 있냐. 거기서 나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의식 차이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근데 또 이것도 있지. 그럼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똑같아. 똑같은 지능, 똑같이 못해. 그 내에서도 의식이 더 그렇게 자리 잡은 사람은 더 잘하잖아. 결국에는 프린시플은 똑같다 이거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거잖아.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말했을 때. 맞네. 그렇지. 어쨌든 고깃집 거의 다 도착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